대신 덮어 써주면 그분 아드님 앞날에 꽃길 깔아주겠다고 제안하신 것 같은데 아까 들어오면서 봤던 보좌관 중 한 명이죠? 고진태 씨. 네, 수고하십니다. 다음에 다시 뵐 땐 이 질문 똑같이 드릴 테니까 준비 좀 해두세요. 금원기업 채용 비리에 의원님 개인 청탁 명단이 따로 있었다는 거 아시죠? 니들 윤 부장이 보낸 거 아니구나.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저희 디지털 메일왕국이라고. 솔직히 윤 부장 저희 같은 식구로 안 봐요. 레벨 차이가 너무 난다고.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? 청탁 명단 누구 거냐고 여쭸어요. 그러니까 대체 그걸 왜 나한테 묻냐고. 영국을 가시긴 가신 거예요? 야, 너 정말 사람 성의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. 끝까지 기레기도 정도가 있죠. 끝까지 썩어 문드러져서 기대기까지 되실 거냐고요. 뭘 얼마나 높은 데까지 올라가시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선배 이러는 거 수혁이가 알면. 생각 좀 하고 살아. 어? 너야말로 뭘 얻겠다고.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? 기회 오면 잡고 위기 오면 물러서고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뭐? 책임? 반성? 그래서 칭찬받으면 아 살림살이 좀 나아져? 차려진 밥상 앞에 두고 굶어 죽을 거냐고. 밥이 펜보다 강한 법인데 그럴 순 없죠. 근데 전 제 새끼들 남이 차려준 썩은 밥 안 먹여도 굶겨 죽이지 않을 자신 있거든요. 정말 자신 있어? 이 기레기 새끼들. 여기 와서 이러는 거 사장이 알 리는 없을 테고 니들 밥줄 끊기는 건 둘째치고 회사 문 닫는 꼴까지 볼 작정이냐고! 들었지 너. 여기서부터는 진짜로 밥줄 끊어질 각오로 가야 할 것 같으니까 잘 생각해. 생각이 밥 떠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생각은요. 들이대신 김에 끝까지 들이대시죠.